자르고 붙이기만 해도 운동 효과를 더욱 뛰어나게 해주는 신기한 물건이 있다. 근육 손상 예방부터 재활 치료, 여기에 기능성 의류까지. 테이핑 기술에 숨은 놀라운 과학 원리 지금 공개합니다. 먼저 테이핑 기술의 정확한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서울의 한 번화가. 그런데 평범한 강연장 같은 장소에서 온몸에 테이프를 붙이고 있는 사람들 발견. 부위도 가지각색이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몸에 뭘 이렇게 테이프를 감고 계세요? 아, 이거요? 이거 그냥 테이프가 아니라 키네지오 테이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이거 붙이면 고통을 싹 가라앉게 해주는 거예요. 붙이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사라진다? 듣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운동선수들의 부상 방지나 신체 보호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테이핑 요법. 최근엔 첨단 소재가 더해져 활용 분야 또한 넓어졌다고. 여기엔 과학 원리까지 숨어 있단다. 테이프를 올바르게 붙여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부상 부위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테이핑 요법. 정확한 방법만 알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고. 탄력 테이프로서 우리 병원이나 지금은 더 저변이 확대가 돼가지고 운동선수 그리고 가정에서도 손쉽게 붙일 수 있는 그런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테이프입니다. 부상 경력이 있는 청년이 오늘의 실험 도우미로 낙점. 제가 평소에 운동을 할 때마다 어깨 통증이 생겨서 테이핑을 받으면 좀 좋아질까 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어깨 테이핑 하는 거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기본적으로 먼저 근육에 결을 따라 붙이고 양쪽을 휘감듯 덧대주는 것이 포인트. 자, 이 손을 반대 어깨로 얹어볼까요? 다 되셨어요. 어깨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말 붙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것일까? 움직일 때 처음보다 더 가벼워집니다. 아, 잘 되셨네요.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통증 부위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 때문에 테이핑 요법은 피부가 위로 들리면서 통증 부위에 압력을 낮추어 고통을 완화시키는 원리라고. 처음에 개발할 때 사람의 손가락에 나와 있는 지문을 본떠서 지문의 모양이 이 살에 붙었을 때 더 정확하고 더 강력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문 모양으로 개발하셨습니다. 팔목, 어깨, 무릎 등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근육이나 관절 어디에도 활용 가능. 하지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크게 텐션을 줘가지고 한 50%나 100% 늘려가지고 붙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 피부라든지 그리고 관절의 움직임에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치유되는 과정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 테이프 종이에 붙어있는 10에서 15%의 그런 텐션을 유지하면서 붙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 순면을 이용한 현재의 테이핑 요법은 일본의 켄조 카세 박사에 의해 개발. Especially for hypersensitive pain, right after the tape apply, pain is big or disappear. 세계적인 테이핑 요법을 만나볼 수 있는 행사도 개최. 창시자가 직접 원리를 설명하는 것은 물론 테이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됐다. 왼쪽 어깨가 불편하고 목하고. 사회활동이 많은 현대인. 각종 크고 작은 부상이 생겼을 때 남녀노소 누구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데, 무엇보다 테이핑 기술은 병원에서 진행되는 재활치료에도 안성맞춤이란다. Because he's pulling too much of fascia here. Okay. 사진으로만 보고 글로만 봤던 분이 직접 말로 하면서 찾아뵙는 게 정말로 크나큰 영광인 것 같고, 이제 한국에서 마지막 은퇴 심포지엄을 하셨는데 그거를 제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And I like to be spread of kinesiotape method all over the world. And this because this is very important medical therapeutic tool. 이번 행사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개발한 테이핑 요법도 소개. 그 중에서도 생리통 완화를 위한 테이핑 기술은 참가자들로부터 각광을 받았는데. 생리통에도 효과가 있다니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그때 한번 해주려고요. 해외에선 이미 임산부의 신체 보호에도 적극 활용 중이라고.
하지만 테이핑 기술의 발달이 제일 기대되는 분야는 바로 뷰티 산업이다. 테이핑을 해봤고요.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붓기가 잘 빠지는지 관찰을 좀 해봤습니다. 성형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사람들의 최대 고민은 바로 쉽게 빠지지 않는 붓기. 테이핑 요법은 빠르고 안전한 회복을 도와줄 것이라는 연구도 잇따라 발표됐는데. 물리치료를 자주 받을 수 없거나 또 어르신들, 그 70대 이후의 어르신들, 또 아기들, 또 학생들, 바쁜 사람들, 또 주부들, 일을 많이,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집에서 간단히 배워서 큰 부작용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키네시오 테이핑이 많은 그 건강 산업에서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성 운동복에도 테이핑 기술이 숨어있다는데 비밀을 찾기 위해 방문한 서울의 한 체육관. 이곳은 이상화를 비롯해 수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실제 훈련하는 곳이란다. 그런데 운동을 하다 말고 지금 무엇을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이 테이핑 기술이 접목된 스포츠웨어의 기능성 실험을 지금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평소엔 모르고 입었던 기능성 의류. 신체 부위마다 테이핑 기술을 접목한 특별한 원리가 숨어 있다는데. 이 앞쪽 부분은 압박 붕대처럼 이렇게 감아주고 늘어나는 잘 신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 테이핑 역할을 해주는 이 테이핑 구조물은 당겨도 잘 늘어나지 않는 이런 신축성이 없는 특별한 기능이 있어서 선수들이 충격으로부터 근육을 보호하고 부상으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이핑 요법이 활용된 기능성 의류와 일반 의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먼저 실제 몸에 가해지는 압력 수치를 비교. 일반 의류의 경우 0 히토파스칼을 나타냈는데 반면 기능성 의류를 착용했을 경우 사람이 받는 압력은 10배 이상이 증가. 이 근육을 테이핑처럼 이렇게 지지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잡아주는 보정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준 데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근육이 과도한 범위로 꺾이지 않게끔 그리고 부상으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는 근육을 보호해주는 근막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온성이 뛰어난 것 또한 기능성 의류의 장점. 같은 조건에서 근육에 전달되는 열 에너지를 측정해봤다. 열 보호는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도와주기 때문에 운동 선수들에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데 그 결과 기능성 의류의 경우 무려 온도가 80, 100도 가까이까지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실제 운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해당되어지는 근육 부위의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 바로 준비운동의 주된 효과입니다. 그 준비운동에 몸을 근육 부위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데 기여하는 것이 바로 이 테이핑 기술이 접목된 이 엘보 슬리브의 역할입니다. 테이핑 요법을 실시했을 경우 신체의 운동 능력이 일정량 증가한다는 것은 연구 결과를 통해 이미 입증된 사실. 테이핑 요법의 보다 정확한 운동 증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다. 평소 운동을 즐겨하는 일반인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참가자들. 총 4가지 운동 능력인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나올 것 같은데. 모든 종목은 일반 의류와 테이핑 요법이 접목된 기능성 의류를 번갈아가면서 실시. 그 결과 참가자 모두 테이핑 요법이 접목된 의류를 착용했을 시 운동 능력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가 어느 정도 운동을 할 수 있는지 그 수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테이핑을 했을 때 그 수준 이상의 것을 효과를 뛰어넘거나 또는 그 반복해서 동일한 수준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테이핑 요법이 운동 선수들만을 위한 기술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 바로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현재 스포츠 레저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좀 더 대중화시키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이러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착용하는 테이핑 웨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기세요. 안녕. 운동 기능 향상은 물론 부상 방지까지 고도의 과학이 집약된 테이핑 기술. 이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